자, 굿모닝.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저 어디 가냐고요? 열심히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왜 토요일 날 출근하냐고요? 저 보호망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협 암 주요 질업이 지금 불티나게 판매가 되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31일이에요. 근데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린 대로 9월 1일이죠. 내일, 네, 일요일 날 일단은 저녁 23시까지 판매가 되다 보니까 오늘 토요일 날 그리고 내일 일요일 날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암 주요 치료비, 농협, 다른 보험사도 있고 9월 달에 또 신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왜 농협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불티나게 팔릴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빠밤, 네, 보험료가 저렴해요.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 두 번째로는 타사는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이요. 아무래도 500만원 혹은 10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암 진단받고 1년 동안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하지만 농협은 300만원부터 최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장하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장점은요, 일단은 최대 연간 1억까지 하지만 10년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 5년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예. 자,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타사 대비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워낙 좋아요. 특히 농협 생명 그리고 농협 손해보험은 우리가 연체가 되면 타사는 두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실효가 되잖아요. 웬일이야. 자, 농협 같은 경우는 연체가 세 달까지 봅니다. 세 달까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나 배서 이런 부분들도 가까운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면 보험금 청구도 되고 또 배서로 통해서 뭐 특약을 삭제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역시 농협만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농협 9월 달에 가입을 해도 되는데 왜 8월 31일 토요일 날 저 보호망이 회사에 출근해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고요? 일단은 농협은 9월 달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저 보호망이 8월 초부터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거의 2%부터 15%, 거의 15%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가입하신 분들은 15%면 얼마죠? 3천원 정도. 그러면 1년이면 36,000원, 10년이면 36만원, 20년이면 72만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도 되고요.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5년마다 암진단 안 받고 살아있으면 5년마다 장기유지 보너스라고 해서 해지 환급금에 더해서 주는데요, 장기유지 보너스가 네, 9월달부터는 일단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없어진 만큼 주기하게 녹여들어서 5년마다 점점 보험료를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5년마다 할인되는 것보다 아싸리 처음부터 장기유지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5년마다 환급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환급은 중도인출 개념이 아니고요, 해지환급금에 같이 더해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협 장기유지 보너스가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저희 회사는 사치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협 저 보호망도 가입을 했는데요, 보호망뿐만 아니고 정말 8월 초부터 단도 2만원, 3만원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도 않고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진짜 저 보호망도 토요일날 쉬고 싶다. 예, 토요일날 쉬고 싶은데요, 일단은 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저희 팀장님들, 스태프분들도 지금 회사에, 자, 군대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돗개3가 발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우리 스태프분들도 같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회사에 출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 오늘 토요일도 밤 늦게까지 일단은 설계를 할 거고요, 일요일날 9월 1일인데 9월 1일이면 보험료가 인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9월 1일까지 일단은 8월달 계약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15% 보험료 인상 전으로 9월 1일날 모바일로 일단은 23시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3, 2, 5 보험, 특히 2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아니면 고지사항이 프리패스. 자,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 특히 내가 용종이나 작은 군종 제거하신 분들은 거의 부담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난 부담보 싫어, 나는 바로 즉시 보장을 받고자 원해 하신 분들은 일단은 유병자 보험,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근데 그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보험왕 회사에 지금 출근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 토요일날 출근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 보험왕 토요일날 연락 꼭 주세요. 저 보험왕 불쳐줘야 일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 연락 주시면 설계, 가입, 사후 보상 관리까지 한 방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락 주세요.